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고 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볼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며 쉴수 있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물질이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지며 자신에게 더 이상 걱정과 염려할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 자체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사업을 분석해 오늘과 내일의 미래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유대인 사업가의 어리석음을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노력은 결국은 죽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를 때 인간은 어리석은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20세기 들어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의 그 후의 삶을 분석해 보았더니 55% 정도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더랍니다. 11%는 돈이 아까워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돈을 움켜쥐고 살고 있습니다. 23%는 가정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첨된 사람의 91%가 한번더 당첨되기 위해서 복권을 열심히 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절대로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내가 가지고 갈 수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의 풍성함이 절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탐욕의 유혹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16절 17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진정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탐욕은 우리를 어리석은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소유욕과 탐심을 물리칠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참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